자, 대박 주식 시리즈 196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6탄인데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잠재자산이 12,000원짜리거든요. 12,000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6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잠재자산 12,000원짜리가 1,600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아우토막이 난 거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1,600원 대비 지금 2,5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00% 가까이 지금 급등했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수익이 크게 터지는 겁니다.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잃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싹쓸이 하셔가지고요.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까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 경제 대공황 그리고 IMF 국가부도의 날이 터지는 시기가 아직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이번에 한번 신호가 온 거죠. 자, 신호가 왔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까지 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더올 텐데요. 더 오면서 이제 경제 대공황 그리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되면은 전저점 1,700원, 800원 여기를 깨고 내려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주가가 얼마나 빠질 것이냐? 저는 무조건 800원대로 봅니다. 800원. 뭐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전저점이 약 1,600원이니까 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1,000원 미만으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은 800원에서 6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경제 대공황이 온다는 그런 조건 하에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만 잡아도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으면 1,200%가 될 것이고요. 1,000원 미만으로 주가가 빠지게 된다 그러면 수익률은 뭐 1,500%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준비하실 때이 종목을 유념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 같으면은 이 종목 최하 추천 금액이 1,500만 원인데요. 지금은 제가 유료 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멤버십 후원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은요, 100만 원이면 이 종목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이 종목을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셔라. 매수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환점이 되는 거죠. 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이 밑에는 이제 제가 유료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 이 주소 링크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카페가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매월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배당이 끝났는데요. 배당 공시 여기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 날 배당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박 주식 시리즈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꿈의 기업,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시는 분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전문적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추천하는 카페인데요.
자, 지금은 유료 사업을 제가 안 한다 그랬죠.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제2 IMF 금융위기가 오게 될 텐데, 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제가 아는 지식으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잠시 유사 투자 잡업을 멈추고 지금 저를 만나시는 모든 분들한테 미래를 준비하고 계셔라. 자, 준비된 사람한테는요, 이 엄청난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엄청난 기회. 자, 여기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여기 포스트를 보시면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이에요.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다. 첫 번째 신호탄이 이때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최고 고점에서 종합주가 급락장을 예측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와서요. 종합주가가 미국 다우지수가 한요 정도 선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제2의 IMF 국가부도 사태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 정확하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12,000원짜리입니다. 12,000원짜리인데 2015년도에요. 2015년도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계속 지금 5년째 급락하는 이유가 있다. 급락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한 가지입니다. 자,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은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졌는데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동학개미 운동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은요, 정신 차리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하셔도 충분하게 돈벌 기회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5탄이 바로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자, 이번 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글로벌 SM입니다. 자, 글로벌 SM. 자,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가 600원, 585원대인가 제가 추천을 드려서 이 종목을 600원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600% 수익을 주고 급락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목이 꽉 잠겨가지고. 자,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제가 이 종목은 그냥 너희들 매수 모르는 종목, 이런 종목 사실 필요 없고 아직 바닥에서 따끈따끈한 이런 종목들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SM의 차트 분석을 들어가기 이전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58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여기가 580원 아닙니까? 여기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단한 번도 하락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 종목이 약 1년 반 만에 66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꿈의 종목이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이 구간은 작전 세력들이 앉아가지고 물량을 개미들한테 떠넘기는 구간입니다. 떠넘기는 구간에 하락시켰다가 끌고 올라오고 하락시켰다가 끌고 올라가면서 물량을 정리하는 구간 아닙니까? 이 잠재자산을 보면 이때 당시에 추천할 때 당시에 글로벌 SM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이거 돈 몇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것저것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전문가인 저한테 이런 대박 바닥 분석주를
한 종목이라도 바닥에서 작전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 종목은 너희들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1년 이상만 가지고 가면 최하 600%는 먹는다. 그러면 너희들 재산이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6000만 원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했으면 6억 원이 될 것이다. 미리 예측을 드리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이 600%는 올라갈 거다라는 걸 알고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 건데요. 자,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고, 작전세력을 냈던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믿으실 거 아닙니까? 자, 네이버에서 개별 구매 종목 23호 종목명으로 제가 추천을 드려서 수익이 났었던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장군님, 고진간내님, 이분들은 이미 다 저랑 인연이 끊어지신 분들입니다. 왜? 제가 이 종목 600%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분들이 믿지를 못해요. 주식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보시면 이렇게 600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여기가 900원이잖아요. 50% 올랐죠. 자, 여기 1300원 올랐습니다. 1400원이니까 이게 120% 올랐다가 한 80%를 빼잖아요. 그러니까 다 팔아먹는 겁니다. 다 팔아먹은 사람들이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기다려라 제가 시황 분석을 내줘도 이거를 다 팔아먹고 앉아가지고 600% 100, 그러니까 결국은 80% 100% 먹고 그냥 500% 수익률을 못 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랑 지금은 인연이 끊어졌던 저희 카페 이전의 회원님인데, 그래도 아마 여기 고진감내님은 아마 분명히 아마 400%에서 500%는 먹었을 겁니다. 제가 이 사람은 압니다. 우리 고진이는 저랑 지금 인연이 끊어져 있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고진이는 참 기대를 많이 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찾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고진아, 잘 지내는지 모르겠다.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940원, 뭐 990원, 그 북박이님 965원, 이렇게 다 매수 의견을, 매수를 들어갔던 그런 분입니다. 자, 저는 이 종목이 매수하고 난 다음에 최하 600%다 라는 걸 앞서 말씀드렸죠. 알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는 겁니다. 자, 바닥에서 580원, 600원에 매수 들어가서, 자, 웬만하면 1460원을 허물지 않으면 홀딩해라. 내일 점 상한가 행진을 기대한다. 그럼 완전 초대박이다. 많이 올라갈 거다. 때가 되면 목표가 알려준다. 대박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장이 와도 홀딩입니다. 왜? 이 종목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 보셨지만 바닥에서 120% 130% 올랐다가 거의 80% 상승분 반납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또 50% 반납하고 그러다가 이게 600% 친 거 아닙니까? 이래도 이렇게 하락을 해도 저는 추천 당시에 이 종목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1년만 그냥 미쳤다 생각하고 100% 올라갔다가 50% 수익률이 반납이 돼도 내 수익률이 아니다. 나는 더 크게 먹을래. 우리 형님을 믿고 나는 그냥 강력 홀딩 할래. 우리 형님의 실력을 믿고 나는 강력 홀딩 할 것이다. 분석대로 홀딩만 하면 이 종목은 600%는 먹는댄다. 저는 알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황 분석을 내리면서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습니다. 매도 분석을 내려도 일부만 끊어라. 그리고 조정이 오면 그때 가서 버른 것 갖고 또 추격 매수해라. 이렇게 홀딩 전략, 매수 매도 홀딩 전략을 제시합니다. 자, 상승 후 하락 조정장입니다. 추가 하락이 다시 옵니다. 추가 하락이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반등이 올 거다. 바닥 매수자는 매수가를 치지 않는 이상 홀딩해라. 170% 상승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홀딩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 자, 이번 급등보다 더 크게 오를 종목입니다. 미쳐버리겠다. 번수익금으로 다시 이번 주에 물타기를 해라. 추가 물량을 실어라. 그것은 바로 교육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코이님이 나중에 또 샀습니다. 사고팔고 사고팔고 해서. 자, 머스마님도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조정유화도 홀딩, 홀딩, 홀딩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죠.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올수 있는 구간입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꼭지 목표가 제가 얼마인지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홀딩해라. 머스마님 나중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1527원에 다시 추격 매수 들어갔습니다. 다시 바닥 분석하고 나면 아까도 110%에서 하락 조정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다시 사라. 그래서 193% 쳤습니다. 다시 뚫고 올라간 거죠. 강력 홀딩. 자, 4600원까지 홀딩해라. 1600원, 1400원, 1500원, 700원에 매수 들어가가지고 다시 목표가를 제시합니다. 4600원까지 홀딩해라. 그래서 제가 이 아래 분석 시향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요 밑에 자료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바닥 분석가 대비 500% 이상 급등을 치고 있습니다.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1차 꼭지 목표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고 꼭지 목표가 여기만 넘어가주면 홀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석 시향 보시고 난 다음에, 자, 1400원, 1500원대 여기 지지선 정보 좀 돌파. 꼭지 목표가 아까도 얘기했죠? 3500원. 자, 미리 제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 3945원 해서 여기가 3495원이니까 3500원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꼭지 목표가다. 그죠? 정확하죠? 그렇게 해서 요 구간에 때려맞고 급락하고 있는 분석 시향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꿈의 수익률을 줄수 있는 종목이 아직 저희 카페에 100개가 바닥주가 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분석 시향을 보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몇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글로벌 SM은 제가 추천드렸을 때 당시에 이 종목의 잔재자산 이때 500원, 600원의 매수 의견 드렸을 때이 잔재자산과 지금의 잔재자산은 천지 차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작전 세력들이 개미들을 끌어올리고 여기에서 다 팔아먹고 있는 구간이다. 자칫 잘못하면 이 종목이 다시 500원까지 떨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글로벌 5탄이 바로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얼마인가? 자그마치 5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잠재자산이 50만 원짜리다. 자, 50만 원짜리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5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50만 원이 넘는 종목이 5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열토막이 난거 아닙니까?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셔야 돼요. 자, 대공황이 안 오고 국가무도회 사태가 안 온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시면 인생 망가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차.
자, 동영상을 지금 194탄째, 195탄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재를 하면서 매일 삼성전자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돈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자, 이 종목 지금 현재가가 얼마인가? 약 7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50% 지금 약간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지금 7만 원 잡고 대공황이 안 온다 그러면은요, 그냥 45만, 아, 저 50만 원까지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종목 800% 이상은 먹고 있는 겁니다. 먹을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기술적 반등 구간의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5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강하게 지금 반등권이 오고 있잖아요. 강하게 반등권이 오고 있는데 이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전저점 5만 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빠지게 될 것인가? 저는 2만 원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50만 원짜리가 2만 원이다. 이건 이건 진짜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거저 주워 먹는 구간이 왔으니까 이렇게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종목은요, 이미 작전 세력들이 강하게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짜리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5만 원까지 뺀 겁니다. 왜? 작전 해먹기 위해서. 간단합니다. 작전 해먹기 위해서. 대공황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고요. 지금 당장 오늘 뭐 온다, 내일 온다, 뭐 다음 달에 온다 이런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종합주가가 이번에 초급락이 올때 저희 카페에서 제가 얼만큼 최고 고점에서 대공황이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했는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왔어도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온다면, 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제법 몇년 이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확신을 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게 언제 올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불안한 게 뭡니까? 내가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빠지면 어떡하나? 그랬을 때 손절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종목은요, 손절 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도 대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대공황이 와서 종합 주가가 급락을 해서 이런 주식이 10분지 1토막이 난다면 이건 초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런 기회 쉽게 잡지 못한다. 자, 그랬을 때 대공황이 온다라면 전저점 5만 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2만 원까지 빠집니다. 2만 원이면은요, 이렇게 좋은 종목이 2만 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전 같으면은 최하 이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5천만 원은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제 동영상 뭐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기업이 저는 무조건 한 종목 추천 금액을 이 종목 얼마 전까지만 해도 5천만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요. 이제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 줄수 있는, 왜 이런 심적 변화가 생겼는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온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때에 그걸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멤버십 후원 제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195탄째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건데요. 자, 이 종목이 전저점 5만 원을 깨고 그리고 2만 원까지 빠진다면, 지금 안 빠지면 그냥 지금도 무조건 4, 500%
먹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공황이 온다라는 조건 하에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셔야 된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 200개 종목을 돈 많으신 분들은 싹쓸이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2만원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내 잠재자산 50만원을 잡고요. 2만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2500%의 수익이 터지는 거죠. 2500%. 저는 이 종목을 주가가 이번에 대공황이 와서 2만원까지 빠진다면 그 이하로 빠지면은 뭐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요. 저 대박이죠. 그렇게 해서 2만원까지 빠진다면 저는 목표가를 50만원 넘게 잡을 겁니다. 2만원짜리를 50만원 넘게 잡을 겁니다.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저는 이 종목 목표가 50만원 넘게 잡을 겁니다. 그러면 최하 2500%가 터진다. 자,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공황이 온다. 2월 26일 날 제가 대공황의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제가 글 쓴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포스트를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제가 국가부도의 사태를 준비해라 그때가 오면 이 종목으로 인생 승부수를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가 잘 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지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이거 말고도 돈을 버는데 주식 추천하면서 돈벌이를 할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자, 저를 분석드릴 종목은요, 글로본입니다. 글로본. 자, 글로본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900원에 매수 의견 들어가지고 1000% 대박이 터진 그런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은요, 개별 구매 종목 해가지고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자, 추천드렸을 때 그때 당시에 사명은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자, 이 종목이 사명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은 글로본이죠. 사명 변경 자주 하는 종목, 좋은 종목 아닙니다. 자,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제가 900원의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 이 종목을 제가 바닥 분석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는가? 저희 카페에서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압니다. 기술적 분석주라고 해서요. 감자를 단행하고 난 다음에 감자를 완행이죠. 감자를 단행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바닥을 찍으면 최하 1000% 종목은 이 종목은 터질 것이다. 왜? 작전 세력들이 빠져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고 동종목이 1000%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들 감자를 완료한 그런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면 1년 안에 짧으면 1년 안에 500%에서 1000% 수익이 터질 수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교육 받은 분들이 매수 들어갔던 그런 종목인데요. 재무차트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은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저한테 이러면 글로본 차트를 이전에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자, 요때죠, 요때. 요때가 900원에 제가 900원대에서 요 종목을 매수 의견 드렸던 종목입니다. 야, 이 종목은 감자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 교육받으면 압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당장 감자, 상장 폐지를 당하거나 이럴 수 있는 확률은 없다. 이 종목, 1년 안에 최하 1000%는 터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황 분석을 드려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 근거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요. 바닥에서 900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9600원까지 올라서 1000% 수익을 낸 종목인데, 이 작전 세력들이 이게 개미들한테 눈탱이 지금 엄청 많이 친 종목입니다. 이 동영상 보시는 분,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 엄청 대한민국에 많다.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작전 세력들한테 속아서 내 전재산 피눈물 흘리게 버는 재산을 갖다가 작전 세력들한테 입속에 다 처박아 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도 팔지 못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 돈 종목에 대해서 고점에 물리신 분, 혹시 나중에라도 이 종목을 지금도 작전, 베리타스 했는데, 이제 여기 보면 분석 시황이 나옵니다. 이 종목은 재무가 좋지 않은 종목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1000% 수익 있고 하락장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 시황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개별 종목 75호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자, 여기 보시면 나오죠. 418% 수익 중이다. 상한가 쳤다. 뭐 이래가지고 나오죠. 자, 종목명 이렇게 클릭을 해드리면 베리타스입니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자, 조종장입니다. 자, 동 종목은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 자, 보시면 여기 분석 시황에 그 이전에 그 전에 글입니다. 동 종목은 감자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기술적 분석주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조금 늦게 들어가신 분은 1,400원, 1,400원, 1,200원 이렇게 매수를 하신 저희 회원님들 몇 분이 계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반등권이 옵니다. 계속 홀딩하십시오.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제 분석대로 이제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시세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시세가 터지는 구간입니다. 먼 길을 떠나게 될 겁니다. 조정이 와도 강력 홀딩하십시오. 먼 길이 어딥니까? 이 종목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1000%다. 자, 바닥 분석가 대비 130%를 치고 지금 하방 압박이 오고 있습니다. 금액 조정, 기간 조정 중입니다.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 추가 반등권이 오면서 직전 정고점 돌파를 하려면 아직은 시간이 걸린다. 홀딩해라. 그렇게 해서 홀딩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수익률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금액 조정, 기간 조정, 바닥 분석가 1,000원, 283%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꼭지 목표가가 1000%니까 홀딩해라. 매도 분석 안 내리죠? 자, 415% 수익증입니다. 자, 경기선만 지지하면 홀딩해라. 자,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40% 수익 중입니다. 여기 나오죠? 440%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후 시황 분석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글로벌원으로 사명 변경이 돼서 바닥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2014년도 11월 24일이죠. 요때입니다. 자, 요때예요. 자, 요때가 2004년도 지금 12월 달입니다. 여기에서 매수 의견 드려서 이 종목은 감자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이런 종목이 급락이 오는데 어느 구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1, 2년 안에 이 종목은 1000% 수익을 낼 종목이다. 자, 그렇게 해서 강력 홀딩을 해가지고 1000% 수익을 냈었던 그 자료인데요.
자, 여기 카페 회원님들이 매수를 했지만, 이 꿈의 수익률 1000%까지 홀딩하신 회원은 단한 명도 없다. 왜? 올라간다라고 얘기해도, 주식이라는 게 올라간다라고 얘기해도, 이게 1000% 올랐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보십시오. 자, 900원대에서 대충 잡아가도 1000원 잡고, 1500원.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한 30, 40% 빠진 거죠. 자, 여기에서 다시 2600원. 그러면 거의 300% 올랐다가 다시 1700원. 그러니까 50% 이상 또 급락하죠. 이러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한테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을 때이 종목은 너희들 붙잡고 가면 1000%는 먹는다. 400%, 500%대까지 홀딩해라, 홀딩해라 해도 400%까지 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전에 다 팔아먹었습니다. 자, 주식은 이렇게 꼭지 목표가를 알면 끝까지 홀딩을 해서 대박을 낼수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 75종목 목표가 1000% 기대, 대박 기대 이래가지고 1000%가 터진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자, 이때 당시에 그나마 감자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이때의 재무구조하고 지금 현재의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글로벌 재무구조가 엄청 뭐 개선이 됐습니까?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감자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사상 최대로 터졌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현재 재무구조를 보시면 그다지 좋지 않다. 동종목은 이미 세력들이 강하게 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옵니다. 온다라고 해도 왜? 기술적 반등 구간은 왜 오는가? 주포들이 앉아가지고 이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올리고 떨어졌다가 올리고 이러면서 개미들을 물량을 떠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도 이 종목은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하고 언젠가는 재무구조가 엄청나게 수천 프로 이상 대폭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이 다시 1000원까지 떨어지지 말란 법은 없다.